앞에서 봐도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죠? 예, 옥상까지 해가지고 내 집 장만과 임대와 그다음에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짠!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죠? 여기는 바로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 오늘 근린주택이 너무 튼튼하고 너무 이쁘고 복마마처럼 그냥 튼튼하고 이쁘고 다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재테크를 하시고 싶은 분 아니면 나는 상가 딸린 건물에서 살고 싶은 분 이런 분한테 딱 적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양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바로 저 앞에 보이시는 바로 저 건물이거든요. 와. 저랑 이제 한번 햇빛 뜨거운데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김이 올라오는 날. 아, 스타벅스 커피 맛있다. 이거 무슨 커피게요?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커피 먹고 열심히 임장 열심히 하라고 사주셨다요. 복마마TV 멤버십에서 커피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저 엄청 예의 발라요. 나이값 못하고 이쁜 척.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바로 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건물 너무 좋지 않아요? 저 1층에는 식당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부동산도 있고요. 건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둘러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후문 쪽이거든요. 정문은 저쪽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식당이 있고 1층에 여기 주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여섯, 일곱 대를 할 수 있게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저 앞쪽으로도 이제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중간중간 테라스가 저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앞쪽으로 또 한번 가보죠. 여기 남자, 여자 화장실 상가 쪽에 따로 따 있네요. 부동산은 오늘은 조금 문을 닫았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네요. 예. 쉬는 날인가? 예, 쉬는 날인 것 같고, 여기는 한식 뷔페가 있어요. 식당이 꽤 크게 있네요. 그쵸. 새는 다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봐도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죠? 예, 옥상까지 해가지고. 건물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예쁜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새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너무 괜찮지요? 너무 괜찮네. 이게 나도 약간 이거 욕심난다, 약간. 영상으로 소개했는데 나도 너무 괜찮아서 입찰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웃기죠? 내가 소개해놓고 내가 떨어졌어.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막 법원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아니 낙찰 받으실 거면 올리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물건을 뭐 내가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안 올리겠어요.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이게 공생하는 또 존재인데, 그쵸? 유튜브, 복마마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제가 또 같이 공생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살아야지 또 어떻게 저만 먹고 살겠다고 또, 그쵸? 안 올리고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그쵸?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결국 내가 떨어져 자꾸 요즘에. 너무 구독자님들이 너무 높이 써. 어쨌든 건물이 크잖아요. 건물이 크다는 건 땅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가 땅이 지금 91평이니까 다가구 치고는 땅이 되게 넓은 거거든요. 사건 번호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78190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근린주택이에요. 1층은 상가, 2층, 3층부터는 다 이제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토지가 아까 제가 91평이라고 했고 건물의 면적은 202평. 이게 꽤 넓은 거죠, 지금 건물이. 건물이 이제 지어진 지가 2022년이니까 불과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볼 것도 하나도 없고 요즘에는 낙찰받아도 인테리어하고 뭐 수리하고 이런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낙찰을 받을 때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요즘에 완전 따봉이지. 근데 지금 2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경매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경매 시장이 이렇게 새 건물, 좋은 건물들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경매 안 좋으니까 경매 나오지 뭐. 다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도 얼마든지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도니까,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좋은 다가구 건물, 코노 건물이잖아요, 완전. 이 건물의 장점은 코노에 있다는 거예요. 상가가 장사가 잘 되려면 광고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코노 건물이어갖고 광고 효과가 다른 것보다 좋잖아. 그러면 이게 팔 때도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고 손도 댈 게 없는 이런 물건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물건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내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은 분이 또 살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사실 임대 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근데 이 건물은 참 지금 다 새도 다 들어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들어왔던 엘베가 있어요. 오, 비상계단도 있고 엘베도 있어요. 와, 좋다. 이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와, 엘베가 엄청 잘 돼 있네요. 오, 완전 이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새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한 5명 정도는 탈 수 있는데, 예, 완전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아, 이렇게 초미실 같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완전 신출.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 여기가 베란다가 있구나. 시래기. 그래서 1호, 2호, 3호. 3층에 세자로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있고, 3층에 세가구가 있고. 한층 다 세가구실. 그러니까. 옥상은 없네. 예. 건물 이런 데 완전 새 거. 되게 이쁘게 잘 지었네. 야, 이거는 이차를 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돼 있거든요. 제가 이따 가격을 좀 알려드릴 텐데, 가격이 두 번이나 지금 유찰돼 있어서 반값이에요. 그래서 엄청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 너무 괜찮아. 가격 기대하세요. 청소도 잘 돼 있고 관리도 제기 잘 돼 있고. 여기 2층인데 지금 보면은 2층에는 두 가구가 있네요. 보일러실하고. 아, 여기가 있구나. 2층에가 1호, 2호. 아, 6호까지 방을 다가구로 해가지고 6개 호실이 원룸식으로 돼 있네요. 6개 호실이. 5호가 없는데. 한 말씀 봐. 1. 아니, 없는데? 그쵸. 왜 벨이 있을까요? 그러게. 여기 뒤에 벨이 있어요. 오, 신기하네. 2호, 3호 하려다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렇나 보다. 네. 1호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네. 네 개. 보일러실이고. 아, 2층에 네 개 호실. 2층에 네 개 호실이 있고요. 1층에는 아까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탔던 곳이니까 총 합해서 그럼 7개 호실이 있네요. 2층에 4개, 3층에 3개. 그리고 1층에 가게 2개. 자, 보셨다시피 완전 새 건물이어가지고, 예, 너무 건물이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주변에는 뭐 공기도 좋고, 고속도로도 바로 근접해 있고, 또 아이들 학교도, 예, 근처에 있어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도 문제 없고, 이렇게 1층에 지금 가게들이 있어서 웬만한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은 다 주변에 지금 1층에 근린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이제 덕적역으로 나가시면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있을 거고, 살기는 굉장히 좋고 새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하기 때문에, 예, 새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양주 쪽이 이제 덕정으로 해서 또 산업들이 많이 지금 발달되고 있잖아요. 또 산업화가 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충족이 되는 탈바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주는 앞으로 경기 북부의 아주 노른자, 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1층이 가게고 2층이 내 가구가 있었고
3층이 세 가구가 있었고요. 저기 보면 4층이 있지요. 그게 복층이고요. 저 위에는 다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301호, 302호, 303호가 위에 한 층이 더 있고 그 위에 옥탑이 한 층 더 있으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들이 다 2억 8천, 2억 9천인 거예요. 1, 2, 3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1, 2, 3층을 쓰는 거지. 지금 감정가 17억 500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8억 3천 500에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내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건물주. 이 건물은 약간 건물주다운 건물 같아요. 다른 건물들은 막 엘리베이터도 정지돼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최신식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1층의 가게들도 다 영업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괜찮은 코너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주 되시고 싶은 분은 내가 살면서 월세도 받고 지금은 사실 이제 여기 세입자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뭐 전세로 다 이렇게 놨던 분들이에요. 전세는 막 2억 8천, 예, 2억 9천, 또 월세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2천에 24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좀 제가 이제 좀 해드리자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세입자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대항력은 없어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걸 내줘야 되거나 빚을 떠안거나 이런 물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는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고 다만 명도할 때는 예,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경매니까 법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잘 협의를 통해서 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도 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도 금방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도 조금 높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코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건물의 가치 상승을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층이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제 201호, 202호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으나 지금은 4개 호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쪼개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실 분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는 구청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1호, 302호, 303호는 모두 복층 구조로 예, 그래서 4층 옥탑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좋은 넓은 평수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근 지하철이 이제 덕정역, 그 다음에 덕계역 이렇게 도보로 이용은 불가하지만 버스나 자동차로는 충분히 예,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버스를 타면 한 15분 정도면은 이제 덕정역까지 가시니까 충분히 다니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나 이제 또 수도권 제2순환도로로 이제 바로 고속도로가 있어서 외곽으로 나가시거나 서울로 진출입하신 데는 아주 큰 문제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또 교통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변이 다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삶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속 앞으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아파트도 그러고 계속 분양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회천 초등학교, 그 다음에 회천 중학교, 또 율정, 예, 중학교가 도보로 한 10분에서 8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덕정고등학교는 한 15분 거리에 있으니까 뭐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근에 그 2021년도, 2022년도 여기 최근에 거래가 됐던 시세들을 다 보면은 비슷한 평수에 보통은 다 17억에서 20억, 24억까지 거의 한 20억 내외로 지금 다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여기가 17억이면은 감정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게 잡힌 건 아니에요. 코너 건물 치고는. 그 비싸게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경매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경제 상황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앞으로 이제 그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지하철, 예, 포천 연장선이 이제 앞으로 확정이 돼서 또 도봉구에서 옥정 신도시 이제 포천역까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양주 덕정역 GTX C 노선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강남까지 26분대로 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예,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사는 지역이 경기 북부다. 근데 건물주 되고 싶다. 내 집 장만하고 싶다. 이게 왜냐하면 내 집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3층에는 복층으로 돼 있으니까 주인분이 사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집 장만과 임대와 그다음에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되신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와서 보시면 정말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경매기 때문에 내가 와서 임장을 해서 내 발품 팔아서 내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거든요. 뭐 이 눈치 저 눈치보다 뭐 아무것도 못 보고 내가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보니까 문제가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내가 내 발품 팔아서 내가 눈치껏 임장하고 구청에 가서 알아도 보고 시에 가서도 알아보고 결국은 내 몫이거든. 예, 내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마마가 왔다가 갔지만 복마마만 또 믿지 말고 복마마가 또 보는 눈하고 여러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진짜 보시면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예,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서 추천을 좀 오늘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한풀 꺾이니까 좀 더위가 조금 가셨고 이 스타벅스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안녕.